부셔보겠습니다. 아, 뜨거. 안녕하세요, 문치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목전지를 준비했습니다. 목살 플러스 전지인데 이걸로 뭘 할 거냐면 풀드 포크를 할 거예요. 미국에서는 뭐 포크 벗 아니면 뭐 버스턴 벗, 포크 숄더 벗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이 포크 벗 두덩이에 한 팩으로 구성되어 있고 7,150g, 7kg가 넘죠. 7kg에 34,000원 정도입니다. 100g당 479원으로 매우 싸요. 자, 이 두덩이는 양이 많을 것 같아서 한 덩이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게 포크 숄더 벗입니다. 원래 이 안에 넓적하게 생긴 부채 뼈가 있는데 요거는 제거가 된 형태네요. 원래 제거가 안 돼 있는데 딱히 트리밍 할 게 많진 않아요. 그냥 조금 안 이쁜 살짝 튀어나온 거 얘는 솔직히 손질이 잘 돼 있어서 지금 거의 손질할 게 없는 것 같아요. 안에도 손질을 다 해놨고 손질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손질이 잘 돼 있어서. 아, 원래 이 펫은 트리밍을 해주기도 하고 그냥 놔두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놔둔 상태로 할 거예요. 여기에 드라이 럽을 뿌려볼게요. 럽은 진짜 간단합니다. 오늘은 어떤 럽을 뿌릴 거냐면은 코스코 그릴메이츠 몬테리얼 스테이크 시즈닝을 사왔어요. 기본적으로 텍사스 바비큐는 소금, 후추 아니면 파프리카까지 요 세 개면 충분합니다. 그 외에 허브들은 그냥 개인 취향이에요. 여긴 뭐가 들어있냐면 코셔 솔트는 한국에서 구하기도 힘들고 비싸잖아요. 여기는 코셔 솔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코셔 솔트, 그 다음 뭐 흑우추, 마늘, 파슬리, 세이지, 타임, 파프리카, 추출물까지 웬만한 건 다 들어있어서 요거는 좋아요. 올리브오일 그냥 표면에 살짝만 발라줍니다. 럽을 딱 붓게 하는 용도로만 쓸 거예요. 살짝만. 그 다음 파프리카 가루. 그 다음 이 코스코 시즈닝을 뿌려줄게요. 이 상태로 한 10분 15분만 놔뒀다가 그릴에 넣으면 됩니다. 오랜만에 잡아봐서 문득 생각난 건데 넓은 데서 밑으로 내려오는 쪽 여기 엉덩이 같은 곳을 되셔보면은 이 사이에 이자가 있어요. 이자 임파선 같은 건데 요리에는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. 외국 애들은 신경 안 쓰고 그냥 하긴 하는데 저는 제거해서 빼겠습니다. 보이시나요 이거? 이 둥그런 임파선 덩이들은 빼주는 게 좋습니다. 돼지 비계로 한번 닦아주고 135에서 140도로 4-5시간을 먼저 구워줄 거예요. 자, 지방이 위쪽으로 가게 해서 놓아줄게요. 이게 밑으로 가게 하는 분들도 있고 위로 가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요것도 취향입니다. 자, 그럼 4-5시간 뒤에 보겠습니다. 자, 1시간이 지났습니다. 아까 전에 제가 닫을 때 워터팬을 안 넣어서 지금은 워터팬을 넣어둔 상태고요. 자, 이 모핑을 해주는데 해줘도 되고 그냥 한 4-5시간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상태 확인차 열었으니까 해주겠습니다. 요거는 육수예요. 육수, 물, 뭐 사과 주스, 맥주 다 괜찮습니다.
자, 그럼 다시 닫을게요. 자, 4시간이 지났습니다. 지금 보면 온도가 지금 80도 됐습니다. 원래 한 74에서 한 76도 정도만 돼도 호일에 싸시면 됩니다. 자, 지금 80도 가까이가 돼가지고 자, 빼겠습니다. 꺼내보겠습니다. 꺼내야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이제 호일을 싸주고 다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릴에서 익혀주면 됩니다. 여기 한 겹 더 할게요. 찢어지면 스팀이 빠지기 때문에 찌는 효과가 나지 않아요. 제가 한 2시간 조금 넘게 외출을 했어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 레스팅까지 다 됐을 거예요. 자, 요거를 이제 바트에 옮겨서 부셔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열어 보겠습니다. 와, 장난이 아니죠? 오, 겉에 걸 한번 먹어볼게요. 와, 너무 맛있어요. 자, 부셔보겠습니다. 뜨거. 너무 뜨거워요. 한번 먹어볼게요, 이거. 와, 고기에서 나온 육즙이랑 고기랑 원래는 전부 다 소스에 하려고 했는데 소스 안 한 것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반 틈은 소스 안 하고 반 틈은 소스 하겠습니다. 바베큐 소스. 너무 많이 안 할게요. 벌써 간이 어느 정도 돼 있어가지고. 바베큐 소스 2, 머스타드 1, 스리라차 0.5. 자, 제가 야채를 준비해왔고, 이렇게 빵도 있어요. 그냥 먹을 수 없지. 이게 무슨 우유 머시기 빵인데 뭔진 모르겠고, 아까 전에 마트 가서 사왔습니다. 여기다가 풀드포크, 풀포기를
풀포기를 올리고 풀두포크를 올리면 풀폭 풀포기. 아씨 아닌데. 와 끝났다. 응? 어떡하죠 이거 혼자 먹어서?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. 와 먹어보겠습니다. 야무지게. 와 역시 와 그냥도 맛있는데 바베큐 소스 넣어서 더 맛있고 빵도 맛있고 야채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고 와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. 너무 맛있는데. 와 감동 정말 잘 됐고 하나도 안 짜요. 딱 적당하게 짭조름하니 진짜 맛있습니다.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빨리 마저 와구와구 먹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